해설을 다 이제 한번 해봤는데, 자, 이제 난이도로 보면 저는 어느로 보시면 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개 저는 중하고 상, 하 중에서도 약간 중쪽, 뭐 중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분포한 거 보니까, 뭐 발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의 1, 2, 3, 4에서 어휘까지 하면 거의 4, 5번 문제가 모의평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능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1, 2, 3번에서 명사, 이제 형용사, 동사까지. 조금 이제 패턴을 갖다가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수능보다는 약간 물의 퀄리티, 문제 퀄리티가 약간 높아요. 수능 때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회화에서는 보세요. 17문항 나오는데 1번하고 세 번째 문제는 보시다시피 발음이지만 이런 것까지 뭐 다이얼로그가 한 15개 이상 꼭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 거의 반타작 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광고에 두 문항이고요. 6번하고 19번. 그다음 아까 안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표현들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길을 물어보는 광고에서 제외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고 나오고. 이제 관용구 같은 경우는 아까 속담도 이제 의복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표현부터 해가지고 관용적인 표현은 이제 시험에서 이제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아까 그 3번 문제를 관용구에다 넣어봤어. 어떤 그저 사람의 천성이다. 천성이 아니야, 그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었고요. 독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문항 정도. 이제 문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삼사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아까 그 여덟 개 중에서 아홉 개죠. 아홉 개 삼사격 지배 전치사. 자, 30번 문제였고, 동사의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이어 헬테트가 아니라 할테트라든지 포츠트를 갖다 하이스트 이런 거를 갖다 포츠스트 이런 거 틀린 표현. 그다음에 PP를 갖다 숙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N 변화 같은 건 낙바, 낙반 이렇게. 이건 상당히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근데 고난이도 출제를 보면은 3번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떡 나오고, 아니, 난이도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하나 의미를 주면 거의 다 난이도는 있어요, 여러분들. 28번, 30번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냥 두 문제는 좀 너무 많이 그렇고요. 한 문제 정도 틀리더라도 상당히 연대 성공적이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요. 분포 문서 이제 똑같아요. 이거 제가 6월달 모의평가하면서 이 회화에서 좀더 줄였어요. 직업에 대한 건 이제 나오진 않았잖아요. 직업에 대한 거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추렸을 때 거의 회화에서는 이런 일상 질병 아시죠? 뭐 크랑케킨 뭐이 등등에서 좀 나오잖아요. 뭐 뮤대 피곤한 거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문법에서도 형제형 동사에서 아까 어미 변화, 동사의 과거, 그다음에 과거 분사, 수동 태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부문장, 주문장을 이제 다스 문장 정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법에서 조금 꿰차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 수거 같은 경우, 수거 개념이 이제 시희 제기되면서 나오면서 동사, 그다음에 전치사 나온 거 있잖아. 그래서 다음 시험에 기대되는 문법 이거는요, 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 이거 그대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어떤 거를 딱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용사의 비교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훔볼트 대학에서 그 훔볼트의 그 하우 대학 그거보다 더 오래된 대학은 없다. 뭐 이러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문법에서. 그다음에 최상급은 나오지 않았죠. 뭐 삼사격 지배 전치사 나오죠. 형용사 어미 변화 아까도 보셨지만 형용사 어미 변화 같은 거. 그다음에 사인, 하벤, 피피 이런 기본적이지만 나오지 않았죠. 접속부 이식은 이번에 안 나왔고요. 부문장, 다스야 문장. 특히 뭐 나중에 뭐뭐 때문에 while 문장 그랬죠. 그다음에 주문장 내용, 수동태. 이게 6월 모평을 예상했어요. 제가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 이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문법까지를 조합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수능에서 어떤 시험이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골머리를 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도 이거 이상으로 더 어려운 표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여러분들과 좀 재밌는 독일어가 될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은 2개월여 남은 이제 수능 여러분들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을 갖다가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계속 반복 연습, 복습 많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Auf Wiedersehen. Tschüss.